고행길인 줄 뻔히 알면서 부부는 또다시 설산을 오릅니다. 빨리 와. 아, 힘들어요. 여기 힘든데 산에 왜 오세요? 아, 근데 정상이 너무 예쁘거든요. 정상 보여. 대박! 와, 경치 진짜 멋있다. 멀리까지 다 보여. 힘들게 오른 이만이 눈에 담을 수 있는 세상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순백의 겨울 세상. 칼바람 헤치고 겨울 소백으로 산캉스 떠납니다. 설산의 풍경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소백산 국립공원. 산행을 준비하는 윤재근 서민아 부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뭐 부부 사이세요? 예, 예, 부부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또 산행을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저희가 워낙 소백산을 좀 좋아하고 예전부터 인연이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또 겨울산의 묘미를 즐겨보려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어떻게 가? 우리가 여기잖아?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까지. 아, 그 이쁜 능선 거기지? 그렇지. 아, 좋다. 알겠어. 오늘 목적지는 해발 1439m 소백의 정상 비로봉. 계곡 따라 이어지는 천동 코스 초입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보석 같은 비경이 있습니다. 폭포가 완전히 얼었다. 그러게 말이야. 동장군의 기세에 떨어지던 계곡물이 꼼짝없이 얼어붙은 다리안 폭포입니다. 소백산 천둥코스는 원래 이 다리안 폭포가 초입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산이 시작된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폭포와 같습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하얗게 얼은 폭포를 보니까 예쁘고 좋아요. 보석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겨울이 빚은 또 다른 보석을 찾아 나선 길. 노은과 함께 빙판길의 연속입니다. 평소보다 두 배쯤 체력이 소모되는 겨울 산행. 아이들 뛰는 게 낫겠어? 나 미끄러워. 할래. 미끄러워? 미끄럼 방지와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아이젠 착용은 필수입니다. 바짝 당겨서. 많이 챙깁니다. 손이 많이 가요. 아, 그건 인정. 아, 훨씬 편하네. 같이 가. 사계절 중에서도 겨울산을 가장 좋아한다는 부부에게 소백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저희가 사귀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을 왔거든요. 그게 소백산이에요. 그게 소백산인데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한겨울에 눈이 수북히 왔을 때 그때 친구하고 이렇게 몇 명 팀이 짜서 왔었는데 그때도 지금 이 코스로 똑같은 코스로 왔어요. 사진밖에 안 남아갖고 기억엔 전혀 없습니다. 연애 시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소백산 등반 이후 최근 다시 산행을 시작했다는 부부. 동네 뒷산도 겨우 오르던 아내가 산의 매력에 빠져든 건 산꾼 남편 따라 소백산을 오르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에겐 힘겨운 도전.
100km 남았어. 2km. 2km. 2km가 다 온 거야? 금방 가지 뭐. 힘든 줄 뻔히 알면서도 내 발로 선택한 고행길. 어? 뭐 힘들어요? 봤어. 너 신호가 왔어. 둘 사이 거리가 점점 벌어집니다. 빨리 와. 거만한 표정 짓지 마. 아니야, 나도 힘들어. 쉬는 거야. 아내 미나 씨는 왜 힘겨운 산행에 빠져든 걸까요? 아, 예, 정상 가면 싹 없어져요, 이 고통이. 아,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이 고통은 생각조차 안 날 거라는 소백의 정상. 볼 때마다 신기해. 어, 맞아. 이 고사목을 만났다는 건 비로봉 정상과 가까워진다는 신호.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해. 나 맨 처음 여기 데리고 올 때 나 이거 인공 구조물이라고 구겼잖아. 철자도 구운 거라고. 어, 당신이 아니라고. 이거 진짜 나무 죽은 거라고. 내가 그럴 리 없다고. 이거 여기 계신 분들이 멋있으라고 세워놓은 거라고. 어, 진짜. 얼른 가자. 비로봉으로 향하는 소백의 능선길이 펼쳐집니다. 어, 대박! 와, 너무 멋있어.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거잖아. 오, 너무 멋있어. 바로 이 풍경. 힘든 기억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추워도 이걸 한번 보면 아무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힘든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산행의 힘든 기억이 씻은 듯 사라지는 곳. 끝내 포기하지 않은 이들만이 눈에 담을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묵묵히 제 발로 걸어 오르니만 마주할 수 있는 풍경. 해발 1439m 소백의 정상 비로봉입니다. 비로봉. 아, 오랜만이다. 20년 전 이 풍경을 마주하며 부부의 인연을 맺고 또다시 부부를 끈끈하게 이어준 것도 소백산. 저희가 처음 데이트하러 산에 온 것도 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산을 또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이 산이고, 추억과 추억이 묻어있는 산이라고 할까요? 네, 저희 둘을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줄 수 있었던. 맞아. 인생의 힘든 여정 뒤엔 언제나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산. 부부가 칼바람 헤치면서 소백을 오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하산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여기 대피소 가서 1박 하려고요. 어디 대피소요? 여기 연화봉 대피소라고요. 소백산 대피소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1박하고 가야 됩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은 비로봉에서 능선길로 6km 떨어진 연화봉 대피소. 아, 다 왔다. 등산객들의 쉼터이자 베이스캠프인 제2연화봉 대피소가 깊은 산 중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8시에 원래 다 소등인데 그 양해를 다 구하고 그 9시에 소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식사를 일단 빨리 하시고. 힘든 산행 후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산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충격살. 대피소에서 먹는 충격살에 산 아래에서 먹는 맛과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대피소 삼겹살. 이 맛 보러 산을 오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오늘 힘든 산행이 싹 사라지는 맛이에요. 정말 하나도 힘든 게 기억이 안 나요. 이거 하나 먹고. 호텔에서 하는 호캉스 부럽지 않은 산캉스. 뜨끈한 찌개 한 입이면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진답니다. 뜨끈한 국물 하나가 몸을 향으로 줍니다. 맛이야. 잊지 못할 소백의 하룻밤이 깊어갑니다. 잠시 눈 붙이고 일어난 새벽, 부부는 어둠을 뚫고 또다시 산행에 나섭니다. 일출을 만나기 위해 소백의 또 다른 봉우리 연화봉으로 향하는 길. 너무 예뻐. 이거는 새벽밖에 못 보잖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새벽에만 볼 수 있다는 상고대가 장관을 이룹니다. 1000m 이상 되는 소백산 같은 높은 산에 새벽에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귀한 모습이라 그래서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예쁩니다. 겨울 정령이라도 살고 있는 듯 가장 추운 곳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순백의 세상. 그 길 끝 연화봉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구름과 안개에 가려 아침 해를 마주하기 쉽지 않은 날씨. 구름이 너무 많이 꼈다, 그지? 아쉽다. 소백의 새벽 칼바람이 빚어낸 겨울 왕국 풍경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다음에 일출 보러 또 오자, 오빠. 오늘은 상고대 실컷 봐서 더 좋은 것 같아. 오늘 일출은 직접 못 봤지만 이 소백산의 겨울은 충분히 만끽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좋네요. 소백의 겨울을 만끽한 부부. 이번엔 짜릿한 모험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가 패러글라이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 그걸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집사람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경험 시켜주시죠. 네, 좀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서 네,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버킷리스트였다는 패러글라이딩. 저희는 처음입니다. 예, 네, 예전부터 무척 하고 싶었는데 이거 오늘 큰맘 먹은 거예요. 위험하다고? 자, 다리 벨트 차려. 아내도 남편 따라서 도전해봅니다. 달려. 그렇지. 더 힘차게. 더 힘차게. 나가야 돼. 이거 나가야 돼. 아, 더 힘차게. 더 힘차게.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여기네. 어머 또 어머 어머 어떡해. 두 발로 만끽한 소백의 풍경에 이어서 패러글라이딩은 하늘을 날며 두 눈에 담는 시간. 한 마리 새가 된 것처럼 자유롭습니다. 단양 풍경하고 저 소백산이 다 보였었거든요. 아, 너무 멋있고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겨울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맞서 즐기는 것. 칼바람 헤치고 다다른 그곳에 겨울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온다. 지나 앞치. 사람도 좋고. 천연 어쩌면 더 맛있어요. 우와 오로리.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완전 절경이에요.